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 이 세상 죄에 물들지 않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또 인도에서, 몽골에서, 그 외 여러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4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41편 141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교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내 말이 닳으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은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배운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자들이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거든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머물라라고 하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죠. 옛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선지자로 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선지자나 사도처럼 특별한 사람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올바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셔요.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온전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합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중이 사용하시는 동시에 그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도 함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이 말씀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영접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은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 그랬죠. 그리고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자, 이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물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거의
실사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 즉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지 않았다, 배척했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죄가 없고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전하라고 또 주님은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이 마태복음 10장 잡고 요한복음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주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그 성령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산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영이 죽었어요. 산령이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을 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동시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제 거듭난 사람의 영은 이제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그 성령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영, 그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보증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증거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고 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실 그때의 성령을 받은 건 아니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성경을 크게 곡해를 한 사람들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줬는데 베드로가 죽을 때는 그 열쇠를 다음 사람에게 인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교황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는 그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그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그리고 교황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천국 문을 다 못 열어주니까 그 교황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신부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죄를 이제 고해성산들의 죄를 자백하면은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러면 사함받고 그대로 두노라 하면 그대로 있다고.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마귀는요 그냥 역사하는 마귀도 있지만은 이 성경을 갖고 곡해하는 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약간만 변제시키면은 완전히 거시이 됩니다. 이 말씀은 물론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가서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오. 이 말씀은 죄를 사하노라 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노라 하면 그대로 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써 그 죄를 영원히 사해놨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원히 죄를 사해놨는데 이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해서 깨닫게 하면은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그러잖아요. 죄 사해놨는데 모르면은 멸망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믿지 않는 겁니다. 확실히 아는 것이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망했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서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고 배척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해서 깨닫게 해서 믿으면은 죄사함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에게 사실상 죄사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사하는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우리 이제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열쇠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고 천국 문을 닫고 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천국 문을 막아 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 문이 열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예? 그 지식이 열쇠고 열쇠가 있으면 자물통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물쇠. 이 자물쇠가 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영생하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래서 그 내시가 구세 내시에게 그랬잖아요. 잃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말하자면 천국 문에 자물통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안 열린다 그거예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열쇠 가진 사람이 없으니 도무지 안 열린다.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집사 빌립이 가지고 있거든. 예. 그래서 빌립이 예, 마차고에 타서 이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당장 깨달았잖아요. 깨닫는 것이 천국 문이 덜컥 열리는 한 가지예요. 예. 열쇠 정확한 열쇠로 열 때는 아주 간단하게 열려요. 예? 그 열쇠가 없으면은요 죽어도 안 열려 이 잠을 통해. 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평생 딱 잠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진리를 먼저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예, 죄사하는 권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교황이 가진 것도 아니고 신부가 가진 것도 아니고 진리를 문제로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사함받은 것을 깨닫도록 하면 사함받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유세라는 말은 전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이거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예. 만일 악인이 죄 가운데 죽을 악인이 예? 에게 그 깨우쳐 주지 않아서 그 악인이 죄 가운데 죽으면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은 적이 나타나면은 경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비하도록 그렇죠. 그런데 이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데 경고 나팔을 안 불고 취침 나팔을 분다든지 아니면은 뭐 낮잠 자고 있다든지 딴짐 피우다가 그 성이 망하면은 그 파수꾼을 가만두겠어요?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을 거다. 그러나 그 악인에게 깨우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악인이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죽으면은 그 악인은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너는 그에 대해서 피가 깨끗하다. 책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있으니까. 예. 아, 저 사람은 아무리 해봐도 안 될겠다.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듣더라도 전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들었지 않느냐? 듣고도 믿지 않았지 않느냐?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 못 하도록. 예? 그래서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어요라는 말은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이 보냄받았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열두 사도는 되지 못하지만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입니다. 아무리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할지라도 그걸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겠어요? 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누가 전하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제 사도들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사신들. 예?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느냐? 예? 안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13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요한복음 1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거듭 말씀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보내신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보내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나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에요. 예? 대개 우리가 혼자서 내가 성경 읽다가 뭐 복음을 깨달았다.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이 있지만은 대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전한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라는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지만은 이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비참한 저주를 받은 거 아시죠? 2000년 가까이 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온갖 순환과 박해와 학살을 당했잖아요. 짓밟혔어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토록 저주를 받았느냐? 그들이 뭐 십일조를 받지 않는 죄입니까? 도둑질한 죄요, 간음한 죄요, 살인한 죄입니까? 우상숭배한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는 온 율법을 다 범한 죄보다도 더 큰 겁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비참한 형벌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와 그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게 뭐냐, 영접하지 않는 게 뭐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요, 그냥 요즘에 유행되는 게 있죠. 영접기도 하라 그래요. 영접기도. 사람 앉혀놓고 따라와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예, 내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걸 믿습니다. 이제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따라 그러면 영접했대요. 그 주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실까요? 계시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예, 그래놓고는 영접했대요. 언제 내가 기도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람 지옥 보내는 방법입니다. 아세요? 그래가지고 영접이 됩니까? 그래? 네?
그래, 언제 영접했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영접했대요. 예. 그렇게 해서 영접한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영접할 수 있으면요, 전도 안 해도 참 편리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설교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 예? 그 고생하면서 지인 빼가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막 첫날에 막 한 30분으로 끝내면 돼요. 지금 이 시간 영접하십시오. 영접 기도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예, 주님 내가 영접했습니다. 예,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간단하잖아요.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영생 얻는다, 성령 받았다, 영접했다, 같은 말입니다, 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되느냐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걸 가르쳐줘야 되죠. 제가 어제 좀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저 여기 백운 호숫가에 가가지고 이제 아주 소나무가 울창해서요, 아주 공기가 신선한 공기가 있어서 거기 앉아서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뭐 끼웃끼웃 하면서, 아, 여기 경치 좋네요. 여기 밑에 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 물길래. 그래, 갔다 오라고. 오는 길에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지 싶어서, 요, 좀 앉으시오. 그리고는 전도를 이제 한바탕 했지요. 예?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천주교에 오래 다닌 사람이요. 천주교에 오래 다닌 거,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뭐, 그러고, 그 아들들 둘을 거기서 영세도 받고, 뭐,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 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예. 그 창세기 그 사람이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아, 성경 배워봤어요. 그러니까 배웠대요. 많이 배웠대요. 성경을 배운 사람이 그런 소리예요. 예?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안 믿어진대. 그것도. 천국 지옥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겠대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신 하나님,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시간이 안 걸리겠어요? 예? 그 사람 구원받게 하려면은요, 간단하게 안 되겠더라고요. 실컷 얘기 나오면 또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아주 골치가 띵띵 아프더라고, 아주. 이 사람이 이제 기어코 좀 전도를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 사람 계속 마귀가 방해하더라고. 전화가 왔는데 계속 끝이질 않아. 그 전화하는데 옆에 한 30분 이상 기다렸는데 끝이 안 나. 결국 전화하면서 꾹꾹 인사하고 가버렸어요. 참, 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려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 그 역사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자기와 상관이 없게 되고, 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고, 예?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사실을 정확하게 전할 때 준비된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예, 어떻게 영접하느냐고, 영접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 그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확실한 그 영생 얻는 진리를 깨달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걸 지나쳐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걸 배척한다든지, 예, 그것은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만났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병고침 받으려고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떡어둑물로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이적을 구경하려고 따라다니고 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호기심이 나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 예수님이 임금 되면은 한자리 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것지만은 예.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바로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응?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응? 우리가 예? 자주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 협력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게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네. 자, 주님 어디 계시느냐? 여기 계시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계세요. 복음 전하는 가운데 거기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잖아요.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언제 주님이 만날 만한 때요? 주님 언제 가까이 계실 때요?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고 가까이 계실 때요. 그 시간 놓치면은 주님을 영영 못 만날지도 몰라. 예?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 빌립 있잖아요. 빌립 집사입니다. 그 사람 사도도 아니고 예? 그러나 이 사람 어느 사도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에 가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번에는 저 가자 지구입니다. 그래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서 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고 가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 걸 만났어요.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성경 사본을 하나 구해가지고 읽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를 하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은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마차 위에서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따라가면서 여보시오 당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죠. 네? 아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그 훌륭한 선생들을 만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뭘 못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초라한 뭐 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따라오면서 여보시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예? 대학 교수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아 그것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아 선생님 여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 초라한 사람 예? 꺼중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지까지기 뭐라고 깨닫든 말든 들어가. 예. 아니 마차에 뒤에 따라오면서 막 쫓아면서 여보시오 깨닫습니까? 저 미친놈 들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시는 너무 진리를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 틀림없이 뭐가 있긴 있는데 자물통이 열릴 듯 열릴 듯 하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예.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가들이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고. 못 가르치죠. 그래서 마차를 탁 세웠습니다. 여보시오. 예. 뭐 묻는 거 보니까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모양인데 이게 좀 앉으시오. 마차에 올려 탔어. 야, 천천히 가. 마차 천천히 몰라고 하고는 이게 무슨 뜻이오? 빌립이 이 그래서 시작하여 쫙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딱. 예.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53장에 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의 면은 이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바로 십자가 죽으신 예수가 메시아고 이스라엘 종교가들이 그를 십자가 죽었으나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응?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쫙 가르치니까 마차오에서 당장 깨달은 거예요. 예. 자물통이 덜컥 열린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4시간 가다가 물이 있어요. 참 물이 있는 곳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믿느냐? 확실히 믿어야 침례 받는데 예, 확실히 믿습니다. 둘이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예? 물에서 올라왔다.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그 세례 받을 때는 물에 내려갔다 올라왔다. 왜 침례니까? 물에 내려가는 거예요. 요즘에 약식 세례 같으면 야, 컵 가져와서 물 한 컵 뜨거워. 예? 쫘라락 부풀이든지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될 텐데 아닙니다. 물에 내려간 거예요, 항상. 그리고 둘이 헤어졌어요. 예. 내시는 예. 에디오피아로 갔습니다. 예. 그 내시로 인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 아세요? 예. 많은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 예. 그 옛날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다녀간 이후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구스네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되고 그 네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아마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다시 못 만났지만은 빌립하고 네시아는 천국에서 만났을 겁니다. 예? 만일 네시가요 그 기회를 놓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가까이 계실 때잖아요. 그때가. 그렇죠? 예. 만일 저리 가. 예. 필요 없어. 내가 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명한 선생들, 제사장들, 응? 율법사들을 만났는데도 뭐 못 가르치는데 니가, 니가 이렇게 못 가르치죠. 그러면서 무시하고 말이죠. 예. 쫓아내버렸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구원받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영원히 지옥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어느 날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올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행운이 없고 그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죄 사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입 딱 닫고 전도 안 하면 다 지옥 갑니다. 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죠.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못 깨달아요. 혼자서는 못 깨달아요. 마가복음 9장 봅시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마가복음 9장 37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 내 이름으로 주님께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 예? 한 사람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자, 사람들이 주님의 말을 어떻게 들어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느냐 아니면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느냐 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느냐 배척하느냐 하는 것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천사를 소돔 고모라성에 보내셨잖아요. 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 천사가 소돔 성문에 앉았던 롯이 그 두 사람을 손님을 지나가는 손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뭐 천사인 줄 알고 한 게 아닙니다. 예?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 누구요? 롯 있잖아요. 롯. 예? 옛날에는요 시골에서 참 인심이 좋았어요. 예? 지나가는 나그네를 서로 자기 집에 모시려고. 예? 그래서 남모르는 그 나그네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발을 씻겨주고, 예? 아주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 얘기를 듣습니다. 예? 고향이 어디세요? 뭐 하는 분인데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오다가 무슨 일을 만났어요? 예? 재밌는 얘기 밤새록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날 때 노자동까지 보내서 참 안녕히 가세요. 옛날에는 인심이 그렇게 좋았다고. 예.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는데 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가 이래, 왜냐면은요, 성문에 이래 그 사람도 앉아 있어요. 자기를 데려갈 사람을 기다려요. 근데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롯이 봤어요. 아, 우리 집에 갑시다. 자기 집에 모셨어요. 예, 그 팔레스타인 그, 먼지가 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발이 말이죠. 이 샌들 같은 거 싫었기 때문에 땀투성이고 먼지투성이에요. 냄새나죠.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준비하고, 예? 이제 잠자리 들라고 하는데 쿵당쿵당 막, 예? 동네 사람들 막, 예? 나이 많은 사람이나, 예? 젊은 사람이 할 것 없이 모여가지고 너 집에 들어간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예? 아마 이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좀 이뻤겠어요. 그렇죠? 좀 이뻤죠. 자, 남자의 모형으로 나타났을까? 여자의 모형으로 나타났을까? 예? 모르겠어요? 아마 이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요. 아마 남자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성은요, 이 남색하는 자들, 예? 동성연애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을 끌어내라! 예? 자기들이 이게 와주고, 예? 그, 예, 성폭행을 하겠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그래서 이 롯이 큰일 났잖아요. 야,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어떻게 내주냐? 내 딸이, 아직 시집까지 하는 딸이 둘이 있는데, 그럼 대신 내줄게. 이 사람은 상관하지 마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자기 딸을 내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걸 보면은 롯이요, 이 손님들을 얼마나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딸을 희생할지라도 이 손님은 못 내주겠다 그래요. 예. 그래 이제 롯이 나가서 그 말 하니까
소돔성 사람들, 이놈이 우리 성에 들어오든지 니 우리 재판장이 되려고 해? 이놈아 오늘 너 때려죽겠다. 이제 롯까지 해치려고 덤비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이 두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막 소돔성의 죄가 정말 하늘의 꼭대기까지 높아졌거든요. 소문만 들었는데 와보니 이게 막 듣던 것보다 더 죄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롯을 얼른 끌어들이죠. 문을 탁 닫아버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 전부 소경이 되겠어요.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도 문찬이라고 난리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팍해요. 그래서 롯이 그랬죠.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라고 유황불로 싹 썰어버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날이 새면은 바로 이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테니까 빨리 떠나라.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두 딸하고 약혼한 사위감 둘이 있어요. 그래서 쫓아갔죠. 무슨 사위 생각이 나가지고요. 야, 우리 집에 두 손님이 왔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응? 우리 집에 그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울룩을 모여들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전부 소경되게 한 거야. 그리고 날만 새면은 소돔성이 이제 유황불로 멸망한단다. 그러니까 나 따라 어서 나가자. 그러니까 장인 돌았어? 에이 농담 마세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 이게 음울음울 또 하고 있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두 천사가 예? 그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그냥 손을 잡고 막 강제로 끌어낸 거예요. 어서 나가. 음울음울 하다가 너희도 다 죽어. 저 산으로 도망해라. 예. 뒤로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도 말고 계속 앞으로만 달려. 이래 롯이 저 산까지 가기 전에 해가 뜨겠는데요. 가다가 죽겠는데요. 저 중간에 소활성이 있는데 고개 거기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거기는 유황불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됐다 그러면 예? 그것까지 허락해 주마.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제 밖에 성 밖에까지 끌어내놓고 그때는 이제 그냥 가라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뒤에서 예?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지 하여튼 이 롯의 아내는 아이고야 그 농장 안에 금반지도 있고 예? 비단 옷도 있고 딸들 시집간만 보내려고 넣어놓은 것도 있고 막 그게 생각난 거예요. 아까워라. 자기도 모르게 핵 돌아봤어요. 뭐가 됐다고? 소금 기둥이었어요.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둘러엎은 자리가 지금 사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에? 지중해 바다보다도 약 350m, 한 400m 가까이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이고 예, 풀 한 포기도 살지 못하고 물고기 새끼 한 마리도 못 사는 죽은 바다 사해, 그 지옥의 모습입니다. 거기도 지금도 그 유황 온천이 나와요. 예, 그 유황 온천에 제가 두 번 들어가 봤죠. 시커먼 온천이에요. 예? 불불 끓어요. 그래도 지금 아직도 그 밑에 유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들고 엎어버린 거예요. 예? 예,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딸은 소활성, 두 딸하고 롯 세 식구가 이제 소활성에 들어가서 살았죠. 소돔 고모라, 예? 아드마 서보인 네 성이 유황불로 하나님 둘러 엎어버렸어요.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킨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예?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킨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하기 전에
두 천사가 들어갔잖아요. 두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실 두 증인을 가르친 거예요. 전도인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두 사람씩 보냈잖아요. 전도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증가하고 구원받을 길을 말했지만 농담을 이겼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해치려고 했어요. 네, 대지겠어요.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킨 거예요. 유황불로.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는요,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없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올바로 전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도 멸망을 시켰는데 지금은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예?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그 은혜를 증거하고, 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그 복음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는 자는요, 소돔 고모라 성보다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 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농담을 끼는 사람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예, 하나님이 이 불로 말미암아 멸망시킬 수 있는, 예? 그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 배척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심판받을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바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을 저버리고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성경에는 구원받을 말씀도 있고 구원받기 싫은 사람에게 심판받을 말씀도 있어요. 지금 성경대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장차 성경대로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하라. 그거 선언한 거예요. 예.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은요, 예, 듣든지 말든지,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걸 선포하고, 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그것으로 심판받을 거다. 어떻게 성경으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성경대로 심판을 받든지 해야 된다. 예. 그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랬죠. 성경이요, 성경. 예.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심판할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받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이제 지옥 가는 사람 왜 지옥 가느냐? 도둑질했기 때문에 지옥 가느냐? 살인했기 때문에 지옥 가느냐? 부모 거역했기 때문에, 사기쳤기 때문에, 우상숭배한 죄 때문에 지옥 가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간단한 거겠지만은 얼마나 그게, 예? 심각한 문제고, 예? 중한 죄냐,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주님의 교훈이 전해지고 예? 훈계가 전해지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사람은 바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 저버림을 받을 겁니다. 아시죠? 네. 이제 너희 말을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랬죠.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야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래요. 유대인들은요, 그 여행 중에 이방 나라에 갔을 때는요, 갔다가 다시 자기 나라 돌아갈 때는 그게 이방인 나라에서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묻은 먼지를 발에서 털어버린대. 탁탁탁탁 털어버린. 다 털어버려.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성이라는 것도 없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 나는 이방인들이 받을 심판을 안 받을 게다 하고 그 심판을 떨어버리는 생각으로 떨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예, 주님은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이요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받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똑같이 이방인과 같이 심판받을 것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깨끗한 척하면서 이방에 갔다 올 때 발에 먼지를 틀어버렸지. 그러나 먼지를 튼다고 그게 심판을 면할 줄 아느냐. 네? 너희들이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면은 너희도 이방인과 같이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전화해도 전화해도 안 받아들이면요 나올 때 막 발 탁탁 털고 탁탁 털고 옷도 털고 이게 왜 털어요? 너희들과 너희들이 받는 심판에 우리는 관계없다. 예, 우리는 할 책임 다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50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예? 전도를 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여기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 성례의 유력자들 예? 권력 있는 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내버렸어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쫓겨나면서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예, 쫓겨나면서 뭐 했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저도 이 성경대로 하려고요. 전에 한 번 여호와 증인 본부에 들어갔어요. 예. 그 사람들은 그 예, 막 두 사람씩 짝지어 댕기면서 여호와 증인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들이 대답을 못하면은 선생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시고 온다고. 근데 그 사람도 안 되면은요, 안 돼. 그래서 자기 본부로 가자.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본부 들어갔죠. 집이 멋진 집이더라고. 그 어떤 저택인데 딱 들어갔으니까 한참 얘기하는데 이거 뭐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엉뚱하게, 예, 이거는 막 주먹으로 벽 뚫깁니다. 안 돼. 예. 그래서 나중에 실컷 얘기하다가 이거 시간 낭비요. 그래서 이제 딱 일어나면서 문지 탁탁 털면서 이 바지에 이렇게 있잖아요. 끝, 예, 이렇게 접어졌는데 고개 문지 있는 것도 탁 털었어. 탁탁 털고. 지옥으로 잘 가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도들도 유대인들에게만 그랬지 이방인들은 그러다가는요 다시 복음 들을 기회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8장 5절을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버리며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고린도에서요 안식일마다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적해서 회방하고 막 반대하니까 바울이 옷을 떨어버렸잖아요. 이제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요 그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고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래도 계속 죽여달라니까 손을 씻으면서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피값이 너들이 받으라. 나는 아니다. 책임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쩌다. 근데 빌라도는 손 씻는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사형 선고를 왜 내려? 끝까지 지금 죄 없다고 해야 되지. 이 사도들은 복음을 다 전해놓고 이제 우리는 책임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나는 깨끗하니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믿지 않는 그 죄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 나는 깨끗하다는 말은 이제 내 할 책임 다 했다. 그리고 이제 먼지를 털어버린 거예요. 예. 그거는 유대인들이 그 먼지를 왜 터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그 먼지를 털고 그러면 그거 이해 안 해요. 무슨 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를 못해요. 딴 데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도 안 된다고. 안 들으면 다음에 또 전도할 기회를 얻어야지. 그런다고 먼지 털고 나오면은 이제 좀 곤란합니다. 그 심판 때에 소돔 고모라 성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아서 죽었는데, 예, 물론 그 영혼까지 지옥으로 떨어졌겠지만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유황불로 당장 멸망했어요. 당장. 예? 그러나 소돔 고모라 성보다도 더 큰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렇죠? 예. 이 복음을 배척하는 죄는 소돔 고모라 성이 받은 그 형벌보다 더 클 것을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다시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성, 그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성이 그 성보다도 그, 어? 그 성이 무슨 성이에요? 예? 예. 복음을 배치가는 동네나 성이나 집이나 그 사람들,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받은 것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싹 타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거든요. 응? 심판날이 언제예요? 심판날이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복음을 전하는데 환난과 핍박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시고 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율법에 복종치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복종치 않는 거예요. 구원 안 받는 거예요. 예? 이런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예 하나님도 안 믿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고는 다니지만은 구원 받지 못한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응? 이런 사람들은 그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주님 앞에 영원히 쫓겨나죠. 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그 영원한 멸망, 지옥이요. 그 영원한 멸망. 예.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예? 우리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요 우리를 받아들인 것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응?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배척하는 것이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큰 만큼 우리가 그 해야 될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이제 마태복음 10장 잠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 순진한 양들을 늑대들 가운데 사자들 가운데 예? 포식자들이 이리가 우글우글한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아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 세상은 뭐예요? 예?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 큰 예?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은요 100번도 더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야. 아마 유대인들에게. 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취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구원받지 않은 세상은 전부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밖에 나가면 사자들이 그냥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글거리는 거. 네. 아마 하나님 오실 때는 그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고 얼마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줄 때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시편에 미리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잠깐 봅시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시편 22편 12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렸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 전에 시편에 다윗이 미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황소들이 막 뿔로 들이받아가지고 죽이려고요.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렸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찢고 상하려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랬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선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아 독사가 물어 죽이는 것처럼 유대인들 속에는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16절 17절 16절 17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개들이 나를 둘러 에워쌌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싸나온 개들이 예수님을 물어 뜯으려고 뭐 밖에 있는 그 세파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 가르치는 겁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정확하게 예수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겉옷은 이 망토처럼 됐기 때문에 찢어 나눴고 속옷은 통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누가 얻나 하고 제비 뽑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되어질 것을 벌써 이렇게 천년 전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리 떼중에 있는 양과 같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이 기르는 양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벌써 저희들이 우리를 다 잡아먹었을 거예요. 네? 자, 이리 가운데 굶주린 사자들 틈바구니에 있는 양들이지만은 주님이 지키는 양들입니다. 주님이.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 그들이 목숨까지 잃을 것을 주님이 미리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 가는 곳마다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찢어 상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기는 지켜주지만은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전도하면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라 그러고. 예? 그럼 옥에서 주님이 끌어내서 전도하면 또 감옥에 갇히고 또 돌에 때려서 죽었다고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서 전하고 가면은 가는 곳마다 또 죽이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예?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종교가들은 바로 이리떼들입니다. 그것이. 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진리를 배반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예? 이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먹고 위협당하고 핍박받고 예? 환란받는 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전부 일대 가운데 있는데 양이 그렇게 위협을 안 받겠어요? 예? 이리가 양하고 그렇게 다정스럽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회만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서 그렇지. 예. 다니엘을 이를요 그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다고 왕에게 모함해가지고 꽁꽁 예, 그래 잡아가지고 그냥 사자굴에다 집어 던지잖아요. 예, 굶주린 사자들이 울거리는 굴 속에다가 이 다니엘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이 말이에요. 너무 아끼는 신하를 어쩔 수 없이 이 사자굴에 던졌어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예? 식음을 전폐하고 예, 노래를 그치고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자고 있다가 새벽에 그 사자굴 앞에 가서 슬픈 음성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더냐? 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이 입을 막아가지고 예?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들이 나를 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자들이 옆에 딱 웅크리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해치지 못하고 그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예, 처 자식까지 전부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던지니까요 떨어지기도 전에 다 부셔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은요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들이 물지 못하게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틴 루터 있죠. 마틴 루터 신부로 있다가 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 천주교에서 교황청에서 잘못하는 그 95개 조항을 탁 해가지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교회당 정문에다 붙였어요. 완전히 잘못됐다. 거짓이다. 그 당시에 이 교황을 대항해서 반기를 든다는 것은요 아주 죽는 거예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전에도 있었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이단자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루트를 신부를 파문시켰어요. 신부를 파문시키니까 파문장을 사람들 모아놓고 광장에서 불질러버렸어요. 선전포고한 거죠. 이 루트가 계속 글을 썼어요. 예. 천주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쫙 썼어요. 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인쇄소에서 막 그걸 가져가가지고 막 프린트해가지고 막 나눠준 거예요. 예. 교황청에 꽉 억눌려 있다가 루트가 거기에 대해서 거짓된 걸 발표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어요. 이제 천주교에서는 깜짝 놀랐죠. 마틴 루터. 와, 종교재판인 거예요. 교황청에서 이제 종교재판. 종교재판 하면은요. 뭐 백발백중 이단자로 예? 예,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사형 선고 내리면 이단자는 그냥 화형 시키든지 찢어 죽이든지 그리고 그 재산은 국가와 교회가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부름수라는 그 재판관 제가 그 재판 받은 자리에 가봤거든요.
그게 이제 재판받으러 이제 가는 날입니다. 친구들이 그랬어요. 루트 보고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 그때 루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재판정 구름수에 있는 그 지방 지붕의 기어장보다도 내 원수가 많을지라도 나는 내 주님과 함께 가겠다. 원수가 그 기어장보다 더 많아도 나는 겁날 거 없.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거예요. 추기경들이 쫙 모이고 교황이 대리하고 있는 사람 딱 앉았고, 예? 재판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네가 한 말이나 쓴 글을 다 취소해라 그랬어요. 취소 안 하면 죽여버린 거예요. 루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는 내가 한 말이나 쓴 글이 성경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한마디도 취소할 수 없다 얘기했어요. 용감하죠?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한마디도 취소할 수 없고 말고요. 루트, 그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시간 이내야? 24시간 이내에 이 독일을 떠나라!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루트를 때려 죽여도 그는 살인죄가 안 된다. 저런 놈은 죽을 자다. 누구든지 때려 죽이라 그래요. 외국으로 가기 전에 벌써 그는 루트는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다가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루트가 지도세도 모르게 없어졌어요. 어딘가 없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루트는 죽었을 거다. 지도세도 모르게 암살당했다. 근데 암살당한 것이 아니고 어떤 영주가요, 루트를 탁 이제 신변을 보호하려고 기사들을 보냈어요. 칼 쓰는 기사들 보내가지고 루트 오는 길목에 딱 지켜있다가 딱 납치해 버렸어요. 납치해가지고 산 위에 있는 성에다가 딱 성에 있는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루트가 갇혀있던 감옥에 제가 가봤거든요. 작년, 재작년인가 가봤어요. 예. 루트가 거기에 갇혀있으면서, 예. 그 감옥은 감옥인데 루트를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이 성경을 전부 독일말로 번역했어요. 그 사람 아주 굉장한 학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루트가 그 지은 찬송이 있잖아요. 이때에 마귀 꽉 차서 성도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에?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곤대주 예수 그리스도. 곧 구주시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 찬송가 루트가 썼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천주교의 엄청난 세력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예,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마귀 세력이 얼마나 큰데요. 예? 마귀 세력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시편 124편. 시편 124편. 2절.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가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또 6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저희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노가,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히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들이 우리를 벌써 통째로 삼켰을 것이다. 예. 그러나 우리를 저희의 이에 주어 저희의 그 사자의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씹히지 않게 도와주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예? 깨어라 너희 대적 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예,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변에 삼킬 자를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같이 우리를 찾아 헤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예? 예.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우글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이리 때들이 우글거리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빌립보서 1장 펴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사도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죠. 빌립보에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예? 그 후에도 빌립보 교회에게 계속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아무 일은 이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응?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예요. 저희가 누구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받을 징조요.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너희는 구원의 빈거니 천국 갈 징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증거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우리는 예,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 주님과 같이 영광을 받을 자들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예, 그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예, 다윗이 양을 칠 때에요 이리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따라가서 싸워서 그 일이나 곰이나 사자 입에서 양식기를 빼냈다 그랬죠. 사자 삼손만 사자하고 싸운 게 아니라 다윗도 벌써 어릴 때부터 사자하고 싸웠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덤빌면은 그걸 쳐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윗이 그랬죠. 일이나 사자 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졌은즉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다윗이 유명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양들을 사랑하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싸워서 양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킨다. 이걸 믿었어요. 주님도 예, 그 우리를 처음에 구원 받을 때도요 하나님이 이 사자 입에 마귀의 입에 끌려가는 걸 물려가는 걸 주님이 거기서 빼낸 거예요. 바로 구원 받은 거는 주님이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싸워서 우리를 거기서 빼냈어요. 구원 받은 후에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두 가지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뱀은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고 창세기 3장에 했죠. 이 강교하다는 것은 뱀의 지혜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길래 예? 아담 하와를 예? 이간시켜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예?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예, 우리가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의 괴계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마귀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마귀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꼬셔가지고 이간시켜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겠지만 우리는 이제 지옥갈 죄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명과를 따먹도록 해줘야 돼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마귀에게 그 지혜를 좀 배우라 그 말이에요. 예? 마귀가 그렇게 지혜로운데 우리가 마귀보다도 지혜롭지 않으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그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순결하기는 비둘기같이 하라. 짐승 중에서 가장 순결한 짐승이 비둘기 같아요. 비둘기는 썩은 거,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비둘기는 예, 일부 일처주의라 그러죠. 이거 다른 짐승들은 막 암 있기나 막 예? 예, 교미도 하고 그러는데 이 비둘기는 딱 일부 일처제 딱 지키는 것 같아요. 뭐 비둘기 같이 다정한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죠? 비둘기 같이 얼마나 다정한지 비둘기들이 그 암컷 수컷 둘이 얼마나 예,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예? 비둘기같이 깨끗하고 순결하라. 순결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순진하고 죄 없이 예? 예. 그 깨끗한 것, 예?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깨끗할 때에, 순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깨끗지 못하면은 순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깨끗지 못하면은 비둘기는 떠납니다. 비둘기가 뭐예요? 예? 노아후수 때요.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심판했을 때에 예? 제일 먼저 방주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까마귀. 까마귀를 날려보내니까 안 돌아왔죠. 그죠? 왜 안 돌아왔을까요? 죽은 시체가 둥둥 떠댕기는데 그 파묵니라고 안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그 죽은 시체 좋아하거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썩은 송장 안 먹거든요. 예. 며칠 후에 또 비둘기를 보내니까 이번에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이제 물이 점점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세 번째 비둘기를 보내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땅이 말랐으니까. 비둘기는 성령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죠. 예,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성령이 떠난다는 거 아세요? 예, 우리 무기가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죄를 감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게 있으면 성령이 떠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생활해야 돼요.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예요. 만일 깨끗지 못하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요.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 사람을 쓸모없이 만들어요. 죄를 조그만 죄다도 들으면 마귀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뭐냐? 지혜가 있고 순결해야 됩니다. 예? 지혜가 없는 순결은 바보처럼 될 수 있고 예? 예. 또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교활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순결은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이기는 무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보내신 우리는 사신들과 같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임금이 사신을 보냈는데요. 그렇죠? 그 사신의 말을 듣지 않고 사신을 잡아 죽였다면 임금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들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또 깨끗하게 살아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잃어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낸 자들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더욱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또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져서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삶 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합시다. 은혜 찬송 213장. 어둠 밤에도 주의
신유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 바시바 축제 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고생해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행사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식당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판매를 합니다. 국수, 떡, 불고기, 식혜, 김치 등 여러 가지 음식을 팝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정성이 깃들인 맛있는 음식 많이 사 잡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층 공개공지에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필요하신 생활소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품도 있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협찬하시고 또 기증해 주신 상품도 있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뭐 한두 가지 러시아 명품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지갑 여시고 돈 좀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행사는 2시에 대강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 서너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우선 첫째는 각 선교부서의 특송 그리고 율동이 있습니다. 예컨대 농아선교부, 중국선교부, 그다음에 러시아선교부 등등에서 특송과 율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행시 발표 그리고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사행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감동적인 작품을 선정을 해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특별한 선물을 드린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전도인 자매님들의 특송 그리고 율동입니다. 아마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 전도인 자매님들께서 오늘 행사를 위해서 뭐 거의 합숙훈련 정도의 연습을 많이 하셨답니다. 아마 다시 보기 쉽지 않을 장면들이 연출이 될 것 같은데요. 기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바시바 축제 막을 내릴 텐데요. 특별히 바쁘지 않으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점심 잡숫고 가급적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번 행사의 목적인 해외 선교에 적극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어머니회 임원 모임 날입니다. 임원들께서는 10시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미주 수양에 참석차 돌아오는 수요일 7월 1일 날 출국을 하십니다. 먼 길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감사합니다. 스바시바 해보세요. 스바시바. 스바시바 무슨 뜻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잘하시네. 자, 이번 기회에 그 한마디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죠? 스바시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도를 위해선 어머니회에서 주관하는 바자회
다 참석해 주시고 2시부터는 여기 아주 아주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벤트 순서가 있으니까 이 강당에서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시부터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